안녕하세요. 조니 대표입니다. 주식 투자 상식, 오늘 41번째인데요. 오늘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컨트롤리언 인베스팅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특정 시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 반대로 가는 투자 전략인데요. 워런 버핏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 하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좋다고 그럴 때 오히려 그때 주식을 이제 팔게 되고, 아니면 그 반대로 너무 나쁘다 그럴 때 그때 더 주식에 투자하면 좋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요. 어떤 나쁜 뉴스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대부분 오버리액트를 해요. 과대로 반응하게 되죠. 다시 얘기하면, 어떤 나쁜 뉴스가 나왔을 때 오히려 그때 좋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컨트롤리언의 대표적인 분이 워런 버핏이라든가 찰리 멍거라든가 그런 분도 있겠지만,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템플턴 에셋 매니지먼트를 설립한 분인데요. 그분이 컨트러리언 인베스팅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코리아 펀드를 운영할 때 그때 IMF가 겪어서 한국 주식 시장이 굉장히 폭락을 했죠. 그때 존 템플턴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투자하고 싶다. 한국이 IMF 사태를 겪으면서 주식하게 많이 빠졌는데, 저한테 물어본 게 그때 인생이 남습니다. 인상에 남았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물어본 게, 한국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 같으냐, 안할것 같으냐. 그래서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다. 한국이 결국은 경제를 극복할 거다, 어려움을 극복할 거다,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코리아 펀드에 큰 돈을 투자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요새 주식시장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나쁘다고 그럴 때, 이때 오히려 좋은 주식, 싼 주식이 널려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주식이 너무 언더밸류돼 있다, 너무 디스카운트가 너무 크다, 한국 경제는 어렵다, 뭐 여러 가지 좋은 뉴스는 거의 없죠. 이럴 때가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컨트롤리언 인베스팅, 좋은 하나의 전략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